예, 안녕하십니까. 세안대학교 정보물리학과 장필식 교수입니다. 세안대학교 정보물리학과는 스마트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스마트 물류는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은 극히 드문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 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기술과 물류의 기원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스마트 물류 기본인 정보통신 기술과 물류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3, 4학년 때는 직무 중심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전문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네, 물류 분야는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인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특화된 분야들이 융합되면서 인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분야를 공부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일반 기업에서의 물류 전문 분야라든지 물류 전문 기업 또는 그 항만, 항공 이쪽에 관련된 물류 업체들 그리고 대학원 진학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세안대학교는 학부 중심 대학입니다. 즉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중심이 되는 일반 4년제 대학과는 달리 학부생 여러분들께 대학의 모든 자원과 교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입학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세안대학교 정보물류학과에서 스마트 물류 전문가로서의 꿈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